물놀이 끝내고 돌아온 오후. 어찌나 신나게 노셨는지 시어머니와 작은 손자는 아주 녹초가 돼가지고 낮잠 주무십니다. 그 시간에 며느리는요, 친정집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모님 가게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네의 작은 구멍 가게 같은 건데요. 기름도요, 이렇게 조금씩 병에 따라서 판대요. 사실 며느리는요, 10남매 중에 첫째 딸인데요. 친정 엄마한테는 아주 고마운 딸이라네요. 사 가와인 바이 paglilinis, pagano ng mga kapatid niya, ang nag-aaral, minsan pang hindi pa kumikilos, yan pinapagalikta niya kasi papasok ng eskwelahan. Tapos naman yung nagkakarehan ako, bago siya pumasok, nagtulong-tulong muna siya pagkaumaga kasi di ba maano-maano yung maraming linuluto, yung mga gulay, makarni, ganyan. Padado sumul kuruyanso, shimpyo를 즐기는 시간. 두 손자를 사돈 처녀들한테 맡기고 고부가 단둘이 외출했습니다. 이거는 필리핀 대표 이동 수단인데요. 바짝에 몸을 짓고 경운기, 리어커 이런 건 타봤어도 이런 거 처음 타보는데. 어머, 김 여사님 잘 타시네. 이거 뭐야? 바짝이요. 여기 이름, 여기 우리나라 우리 고향. 이름 바짝이요. 반짝이라고. 고부가 단둘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네. 어머니,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 좋아. 어머니 좋아요. 김 여사님, 앞으로 손자들한테만 시간 쏟지 마시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그러세요. 이런 걸 왜 물에 담가놨지? 손자 보느라고 못 봤던 세상 풍경이 다 들어옵니다. 빗자루 어머니? 빗자루 만들고. 네, 만들 거예요. 빗자루 만들 거예요. 그 여기. 메리고시요. 네. 누니? 비즈니스요, 나중에요.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20여 분 거리에 있는 셋째 남동생 집을 찾았어요. 어머니. 우리 셋째 와이프. 반갑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기손 pagkat sa pinakataas mag ano kaning may tipong ba? 조심하세요. 워낙 시골이라서 대접할 게 변변치 않다면서 며느리의 셋째 남동생이 야자 열매 따는데요. 지켜보는 김 여사가 더 불안합니다. 이거 모르다. 어머니 뭘좀 사양간 사봐요. 입에 맞으실까? 어때요 어머니? 맛있다. 어떤 거예요? 필리핀에서는요, 코코넛 속을 긁어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데 갈증 해소에 그렇게 좋대요. 이거요, 우유 따라요. 토속 입맛 길들여진 김 여사가 한 숟가락 맛 보십니다. 아, 시원한 게 맛있다. 맛있어. 자. 아이고, 덥다, 봐라. 조심. 아니 답답하다. 내가 중단계고 막 실수했네. 무슨 뭐요 어머니? 자, 얼마나 농 이러면 빨리 농, 빨리 농, 빌리스. 어그로 뭐요 어머니? 나중에 우리 집에 같이 가요. 이렇게 고부 둘만의 짧고도 달콤한 휴식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이고, 외출해서 돌아오기 무섭게 손주부터 챙기시네. 김 여사의 손주 사랑은 못 말려요. 무차도 땀덩거리네. 밤에 배우에 올라오면 좋다. 자, 왜 낳고. 아이고, 야, 추미가 내 입에 막 들어가네. 둥가, 둥가, 둥가야. 우리 차는 둥가, 둥가, 둥가야. 끝을 썼네. 할머니는 힘들거나 마거나 하면 배우에 먹으면 좋다고. 얼른 나왔네. 일로 천천. 누군가 누군가 누군가야. 어이구 뒤에 가지마. 어이구 자 가면 안 되지.
해야지 여보. 아이고 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우리 민호 잘 뛴다. 아이고 잘 뛴다. 아무리 며느리 아껴도 자동으로 손자한테 먼저 마음이 가는 거, 이게 할머니 마음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필리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벌써 많이 드세요. 예. 며느리는 시어머니 챙기고. 자, 김 좀 드세요. 김 맛있어요. 한국 김 맛있어요. 우와, 이거 아버지 드리라니. 사위는 또 장인 챙기고. 마이 팀플라 같이 파랑 마이 비친 파랑 마이 아시낭 콘테 파랑 팀플라도 샤 팀플라도 샤. 이거 김치예요. 한국 김치. 어머니가 담 것인 한국 김치예요.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를 처음 드셔보신대요. 마 어때요 마? 바사랍. 바사랍? 마 맛있어요. 아줌마 아 미워요. 자 사돈요. 밥에다 나가 이거 이 한번 잡숴봐서. 닭치 빠 이 애니모 이. 너무 아름다운 바람이 한 시간 양 빠어. 아름다운 한 시간에 페리 샹 이 아름다운 한 시간 양 닭포스. 이따가는 문에 샹. 닭 가사들은 김 맛에 푹 빠지셨네. 김 여사는 오랜만에 아주 여유 있는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밤 8시가 좀 넘자 동네 사람들이 끝도 없이 몰려오는데요. 천주교가 국교인 필리핀의 부활절 행사래요. 아이고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네, 우리나라 이렇게요 인사했어요. 사람들이 많나요? 많이 어머니 많이 사람 많아요. 네. 부활절 행사보다는 낮에 이렇게 한적하던 마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김 여사를 더 놀랍게 합니다. 자들 때문에 문밖 출입도 여의치 않았던 고부가 나란히 시장에 나왔어요. 어머니, 생각하시오. 뭐야? Like potato, like potato. 아, 아니요. 마늘 아니요. 얼핏 봐서는 마늘하고 흡사해요. 바나나도 어머니. 이건 바나나 좋아요. 따라요, 어머니. 이거 맛있네. 네, 하지만 이거 좋아요. 이거 많이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뭐 팔아놔야지. 며느리는 오늘 아주 작정하고 좋은 물건만 고릅니다. 오, 어머니. 이거 먹고. 아이, 사지 마. 이거 진짜 맛있어요. 어머니, 어떡해. 얘가 임신했어요. 이게 좋아요. 먹고 싶어요. 그 새파른 거가 안 익었잖아. 안 익었잖아. 알죠? 네. 지금 안 익었지, 새파른 거. 아, 홍, 홍동대바다위안. 발레 색깔이가 그래. 아, 아, 이거 먹어도 돼요. 다 그래. 네. 구발, 구발. 그럼 뭐, 이렇게 사건 뭐. 수박에 망고까지. 열대 과일 흔한 나라지만은 오늘 유독 물건을 아주 많이 사는 며느리네요. 더운 날씨 탓에 김 여사님 발걸음 서서히 느려집니다. 야, 여기 다이다 없나? 집이 다이다 없나? 봉지 탄산 음료예요. 사이다요 어머니 사이다요. 시원해요. 시원해요 어머니. 또 이것도 이래 팔겠다. 얘가 팔아. 사이다요. 병째 팔면은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해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판대요. 아 시원하다. 시원해요 어머니. 탄산 음료로 더위를 달랜 고부가 생선 시장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네. 아이고 뭐하는 근사야. 어머니 그 안 드시고 싶어요? 어 그래. 좋아요. 뭐 고기 좋아요 어머니. 몰라 반찬 끓이 뭐. 저기 어머니 고요.
단단하게 장을 보자는 시어머니와 지름신 내린 며느리에서 살짝 의견차가 보입니다. 어머니, 오징어요, 고요. 나중에 어머니 고추장 같이요. 고추장 같이 어머니 드세요. 아니 근데 평소 같으면 내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는 며느리가 오늘은 고집을 안 꺾고 장을 많이 봐요. 아직 이기죠. 싸요 어머니 이거 비싸요. 세상에 생선을 종류별로 다 사네. 어머니, 자기 뺐나?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이번에 까나니, 이번에 까나니. 아니, 그래서 혹시 사 kanya iparanas yung ano, yung sinasabing party talaga. Kasi pag sinabing party, madaming tao yun, di ba? Hindi lang yung kaming ano sa kwarto namin, hindi lang yung ako, yung asawa ko, yung mga anak, yung dalawang anak ko, yung saka siya. Parang ano eh, parang binilhan mo lang siya ng cake, tapos kinantahan siya. Yun lang. At the same time, nagkukwentuhan, nagtatawanan, ganun. Aigo, 그런 속 깊은 생각이 있었네요. 이런 며느리의 마음을 모르는 김여사는 시장에서 돌아와서 큰 손주 치다거리에 바쁘십니다. 민호야! 손주 녀석 다칠세라. 김여사님 허겁지겁 달려가요. 보자. 보자. 아이고, 이거 너무 깼네. 가만. 가라. 자. 아이고. 며느리 친척 아이한테 안겨서 오는 민호를 보고서야 한숨 내려놓습니다. 천태박사이다 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요. 나 자 따라가려면 숨이 차가요. 못 따라가. 손자 사랑 지극한 김여사는 어딜 가도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내 자식 안 가고 뭐 남의 자식 안 가고 내 자식 귀야 뭐 남의 자식도 귀야 다 귀하지. 그 사이에 사돈 댁 가족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데요. 오모니라고 썼네. 아들 내외는 협력해서 미역국 끓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 많아요. 그래서 어머니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 주변의 친척들까지 전부 모였습니다. 특별한 날만 먹는다는 바비큐도 준비했고요. 드디어 주인공 김여사님 등장. 언제 이렇게 준비했느냐. 감사합니다. 괜히 사돈 댁에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김여사세요. 우리 사돈 내가 이렇게 많이 장만해 가지고 날 축하해 주니 고맙니다. 사빈 오케랑 날 브라 ngayon lang siya nakapunta. Ay ngayon lang siya nakapunta dito. Happy birthday to you. 해외에서 팔순 잔치라니 김여사님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손님들도 잘하고 내인데 잘하고 어머니 맛있는 거 잡수라고 고기도 발라주고 그랬는데 뭐 군마이가 뭐 있어요. 그래 뭐 잘하는 거지. 뭐 왜 뭐 잘해줘요. 민호리가 시어머니를 업어줘야 돼요. 괜찮아요. 우리 민호리 뭐가 동네 사도 민호 재용이 장게 잘 갔다 그래요. 사도 내 집에 한 번 더 와야 되겠네. 예.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항상 도와주세요. 제가 어머니 오래오래 살아요. 그래 너무 오래 살면 안 되지니.
힘들어 가요. 안 되지. 아니, 꿈만 그치. 생각지도 안 했는데. 고맙고 행복해요. 내리 사랑 김여사의 생애 첫 휴가. 80평생 메고 살아온 어깨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는 시간이 됐습니다. 언젠 있어요. 어머니 여기 왔어요. 오셨어요. 좋아요? 좋아. 무슨 좋아요 어머니? 이렇게 해변에 댕기고 좋은데 우리 좋지. 아팠어요. 제가 걱정 많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어머니 행복해요. 자두요. 많이 행복했어요. 한국 가면은 이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네. 살면서 어떻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마는 김여사와 며느리 어제보다는 더 행복한 내일이 될 것 같죠? 그리고 김여사님 이제 좀 쉬셔도 돼요. 그동안 참 엄마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정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